예, 안녕하세요. 뭐 저는 이제 오늘 리더의 공부법 이거 쪽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리더의 이제 보스가 있잖아요. 보스는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도 혼자 막 열심히 갔는데 리더는 다른 사람들 다 챙겨주고, 그렇죠?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서 막 야호 이러면 안 되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챙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표를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박사 논문을 셀린저 벨로우 작품하고 도현명의 작품 비교 연구 이쪽으로 박사를 받아서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그 시기에 받았고요. 고려대 대학원에서 또 한문학 쪽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천년 공부 장인 2018년이 되었고, 이제 지금 현재 한 12개째 공부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이제 다 20대는 아니시지만 정말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꿈하고 열정. 우리가 그 김시습 이런 분들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꿈을 가지지 않으면 늙은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뭔가 꿈과 열정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서 열심히 좀 공부하시는 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버트란 러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뭐에 있다. 버트란 러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뭐에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아 좋아요. 내 안에 있다. 야, 내 안에도 있다. 뭐 이런 드라마 행복. 대사도 있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뭐에 있다? 한 말씀씩 해보시죠. 행복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또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다. 그러시죠. 열정이 있다. 예? 열정이 있다. 열정. 야, 열정이다. 열정이 있다. 어우. 예, 좋아요. 근데 이제 버틀란 러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러셀의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 is in the process of pursuit. 여기 영어까지는 안 쓰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런 걸 뭔가를 행하는 과정.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주위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기도 많이 땄는데 왜 또 공부하냐. 진짜 추구하는 과정. 이게 내가 학위를 따거나 뭔가를 마치면 되게 허전해. 그러면 또 다른 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를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리더 하면 뭐 여러분 그냥 리더는 그냥 리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리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리스닝, 잘 들어주고. 우리가 리슨과 히어의 차이점이, 리슨은 귀 기울여 듣는 거고요, 히어는 무심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그 시험 볼 때 히어링 테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히어링 테스트란 말 없죠. 왜냐면 히어링은 그냥 무심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귀 기울여 듣는 거.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스유스에서 열정이, 아까 열정 말씀하셨잖아요. 인스유스에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어치브먼, 성취. 내가 성취를 또 잘해야 돼요. 뭔가를. 그 다음에 디시전,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리더는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결단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활기. 리더는 활기가 있어야 돼요. 아주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기 나오는 책임감이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죠. 그래서 이런 그 책임감이 상당히 이제 많아야 되는 거죠. 사음절의 강사가 있죠. 그래서 이 머리 글자 이렇게 합하면 리더가 돼요. 리더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의 그런 힘들지만, 이건 이제 제가 강의했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책들인데 제가 썼던 책. 제가 이제 한 5권 정도를 썼고요. 지금 또 한 권, 6번째 책을 지금 출간 예정입니다. 9월쯤에 나올 것 같고, 이건 이제 경기천년공부 장인의 도서관에서 강의했던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리더는 정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이 뭐냐, 호모 콤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쿵우란 말 들어보셨죠? 쿵우. 쿵우가 이게 무술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쿵우가 공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중국어로 쿵푸라고 하는 거예요. 쿵우가 아니라
원래 쿵푸가 맞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 치과에서 쿵푸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쿵푸라는 말이 없고 쿵푸입니다. 쿵푸. 공부라는 뜻이. 그러니까 쿵푸도 공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모 쿵푸스 이러면 이게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뭐 호모 뭐 사피엔스 이러면 뭐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뭘까요?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인간은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피엔스란 말을 이제 그 붙입니다. 이제 호모라고 해서 우리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호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립보행하는 에렉투스.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에렉투스. 이게 직립보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렉트가 이제 서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하여튼 뭐 호모와 관련된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간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호모 콩푸스라는 뜻인데 정말 공부에는 늦은 때라는 없어요. 여러분도 뭐 지금 늦은 제 주변에도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국 나이로 저보다 띠띠동갑이니까 한 그 제가 56세인데 88세? 80세인데 지금 석사 논문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60세인데 창작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계시고 이거 마치면 자기는 박사 과정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만큼 자기가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무슨 교수가 되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까도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공부는 그렇게 늦은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이런 시가 있죠.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리더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리더는 공부 안 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시가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막 힘드니까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꽃 잘 못 보죠. 산에 올라갈 때는 막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꽃을 못 보는데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가면 그 꽃을 보지. 이게 고운 시인의 시거든요. 그래서 딱 두 줄짜리 시인데 어떻게 보면 하이쿠 같은 시죠. 이행의 시인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막 힘들지만 내려갈 때,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걸 그래요. 가까이에서 보면 볼 수가 없지만 멀리서 보면 관조적이란 말이 하거든요. 관조적. 그러니까 이 볼관자에다 빛을 조차 써가지고 사물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관조적인 태도라는 것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학생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다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혹시 셀레던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셀레던트란 말 있어요. 이 셀레던트가 뭐냐면 셀러리맨하고 스튜던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공부하는 직장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공부하는 직장.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물론 이제 정규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이 셀레던트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공부를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는 끝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제 실제로 경험담인데 인생의 가장 즐거운 중독 공부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철에서 이제 막 실제로 그 어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2002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막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에 이제 미쳐버리니까 논문에 미치니까 아침에 제가 새벽 강의를 했거든요. 새벽에 어학원에서 토플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신발 신고 갔어. 근데 갔는데 그 교탁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지 하고 딱 보니까 제 왼쪽에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고 왼쪽에 갈색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의 어떤 열정, 뭔가에 빠져드는 열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를 보느라 이렇게 써놨죠. 정장을 지나치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죠.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좋은 책 읽다 보면 정류장 막 넘어갈 때 있지 않아요?
아, 정말 많아요. 정말 이게 이 책 재밌다라고 하면 한 다섯 정거장 넘어가 있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는 왜 하느냐? 변화하는 어떤 그 시장, 혼돈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나만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주대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주대토. 되게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이걸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주대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수주. 한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수는 지킬 숫자고 그루터기 주자, 그다음에 기다릴 대자, 토끼 토자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의 송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송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밭을 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막 밭을 갔다가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에 밑둥이만 있는 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이 그루터기에 토끼가 막 가요. 막 시속 100km로 달려. 시속 100km로 달려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요. 그게 토끼 한 마리가. 네. 이런 강률을 노트북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힘들지 않겠어요? 나무에 토끼가. 그리고는 그걸 바라보고 이 토끼가 준 걸 바라봐서 잡았잖아요. 횡재했어. 이 송나라의 농부가 그 다음부터는 밭을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안 갈았어. 절대 안 갈죠.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착박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미친 척해서 그루터기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토끼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한 이야기냐면 아주 법가의 대가인 누가 했을까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비자. 한비자라는 사람이 되게 또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비자를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비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우화예요. 우화. 우화지 이게 이걸 가지고 실제로 토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한비자라는 사람이 수주대토에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변화하는 현실에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그 나는 도태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화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수주대토라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거라는 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학위 취득도 물론 중요해요. 학위 취득도 뭐 저도 이제 학위 취득을 하는 걸 나빠하진 않지만 그런 것을 한다라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리더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걸 알려고.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요? 내가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유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알긴 알아.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이야기 하려면 안 웃죠. 내가 친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안 웃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긴 알고 있는데 그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여기 최규훈 교수님 막 열심히 막 유머 맛을 이런 것도 강의해 주시는데 우리가 따라하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써놨는데 분식회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경제, 경영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분식회계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그 재무제표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을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제 막 그 만드는 거죠. 가지급금, 가수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잉여, 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이게 만들려고 수익이 마이너스인데 막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이게 분식회계인데 분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분식 가면 뭐 분식점에 분식도 있겠지만 우리 뭐 라면, 떡볶이 그 분식이 아니고 이 식자가 장식할 식자고요. 먹을 식자가 아니고 요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분식회계라는 걸 물어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저희 형도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저희 형도 이 수학이 되게 대가인데 막 물리학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분식회계 분자가 무슨 분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 그거 나눌 분자 아니야? 그 나눌 분자 아니야? 분식회계니까. 이게 맞아 들려요? 틀려요. 이게 가루 분자.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게 여성들이 이제 분을 바르잖아요. 분첩에. 왜 분첩에 분을 발라? 얼굴 예뻐 보이려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톡톡톡 차면서 얼굴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식회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분식회계가 뭐냐 하면 잘 몰라. 그리고 여하하고 하여도 이게 어떠냐는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하하고 하여가 같은 것 같죠? 여하하고 하여가 글자 보이시죠? 근데 같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여하는 정말 내가 몰라서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opinion?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하여는 뭐냐면 내 의견은 정해져 있어. 근데 네 의견은 뭐야? 네 의견이 나하고 안 맞으면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그 시조에 뭐가 있죠? 하여가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예,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고려의 충신 정릉주에게 나의 조선의 어떤 창업에 동조를 하면 널 살려주겠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또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다시다시피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원의 여하가라고 하지 않고 하여가라고 하는 거고요. 담양에 가보시면 뭐 중록원 이런 데는 가보셨을 것 같지만 소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쇄라는 게 이제 아주 맑은 바람이 부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가면 애양단이 있어요. 혹시 소쇄원 애양단 가보신 분 계세요? 소쇄원 잘 안 가보셨죠? 그 담양 가면 대나무 이런 데만 갔는데 이 애양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할 애자의 햇볕 양자예요. 아 그러니까 햇볕을 사랑하는 단인가 보다 이런 뜻이 뜻을 알고 계시겠죠. 애양단이라는 말이 한자를 보면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양단은 이 애자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뭐랄까 서글퍼한다 애석해한다 이 양이라는 건 햇볕도 햇볕이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 것을 애석해한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점 힘이 없잖아요. 그런 걸 애석해한다는 뜻이에요. 애양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잘 모르고 우리가 문경세제라고 할 때도 이 세자가 새들이 넘나드는 공개했네. 이거 서의로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세제를 써라고 하면 이 가늘세자인가? 뭐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경마란 말 틀린 말이에요. 견마. 끌견자에다 말마자를 쓰거든요. 끌견자에 말마자. 그러니까 말을 누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운전 내가 해. 내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싶어요. 누가 운전하는 걸 뒤에서 딱 앉아서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운전하는 거 받고 싶죠. 그래서 견마예요. 견마. 근데 사람들 경마로 알고 있고요. 패배하고 변세신데 이거를 이제 읽을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한 분이 해밍웨이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영문학 제가 석사 과정 공부할 때였는데 이걸 써놓고 계속 해밍웨이가 페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북. 페이스북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왜 페북이라고 이제 제가 말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했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패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페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녘북자지만 패할 패자다 하면 이제 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이 불패 정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죽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강조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배를 패북이라고 읽고 요게 이제 변세시라는 말 있죠. 변세시가 중국에서 변방지방을 노래하면서 어떤 사랑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이걸 변색시가 맞는데 계속 변색시라고 하는 거예요. 변색시 이게 막을 색으로도 있거든요. 발본 색원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손들어갖고 전 학회에서 도저히 궁금한 거 못 참아 그래서 물어보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변방을 나타낼 때는 세자로 읽고 막다 할 때는 색이니까 변색시가 아니라 변세시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은 인정하더라고. 아, 자기가 잘 몰랐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문과에서
교수님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제 이런 걸 국문학적인 걸 발표하는 하니까 이 플로어 객석에서 몰라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비교문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알거든요. 이런 변세 시에 대한 공부도 했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수업 제가 여러분이 안 읽어보신 분은 이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은 꼭 저는 읽어보시라고 강추하고 싶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런 말 나와요. 공부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일입니다. 이 아지랑이를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지랑이 한자로. 야마라고 그래요. 야마. 야마. 들리아시아에다 말마자인데 이게 봄에 가면 이렇게 길을 가면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피면 말 달리는 것 같지 않나요? 모양이? 아지랑이들이 이렇게 막 말이 달리는 것 같은 이런 이게 피어올라요. 야마라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고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참 멋지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운동장, 마음의 운동장에 어떤 아지랑이가 피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두보라는 중국의 이제 시성이라는 시성, 시의 성인이죠. 이분의 이제 시가 이런 게 있어요. 강벽 조유백 산청 화요견 금춘 간우과 하일 식이면 되게 유명한 시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는 쉽죠.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이고 더욱 유자거든요.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 하구나. 요 연자가 여러분 그랄 연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불탈 연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 그랄 연자가 이렇게 쓰이는데 요 글자는 불화자가 있는 글자와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없어도 불탈 연자예요. 그러니까 산이 불붙는 듯 하구나.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과연 돌아갈 해란 말인가. 이게 이제 안록산의 난 때문에 두보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근심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보는 되게 시가 시의 성인이고 되게 우국적인 나라를 근심하는 노래인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왜 두보는 산청 화역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 하구나 꽃이 불붙는 듯 하구나 하면 뭐 붉은 홍자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붉은 홍자 아시죠? 이렇게 이런 홍자를 쓰지 않고 왜 연자를 썼을까요? 왜 이 두보가 홍 이렇게 쓰면 더 쉽잖아요. 이 연보다. 근데 왜 이걸 썼느냐면 이게 이제 중국어에서 아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분. 운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운을 맞추기 위해서 연자를 쓴 거. 여기 보시면 이연과 사연이 이게 모음을 빼면 연연이죠. 이연 이렇게 모음을 맞춰야 돼. 이게 철칙이에요. 이 한자에서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홍자를 써버리면 이게 글자가 맞지 않죠. 이게 아분이라고. 이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연자도 쓴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이고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하다.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가리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몰라서 공부합니다라는 그 내용의 이제 책에 제가 썼지만 한자의 심술이라고 제가 썼어요. 한자의 심술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랄 연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랄 연자가 왜 그랄 연자냐? 자 분석을 해볼게요. 요게 개견 그렇죠. 이 개견자예요. 개견자. 이게 달 달인데 이게 고기육자로 써요. 고기육자. 육달은. 예 네, 그렇죠. 개고기를 이게 불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켜보면 불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불탈 불화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붓으로. 그러니까 개를 제를 지낼 때 개를 그슬려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개를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면 불이 타겠죠. 그래서 불탈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하나씩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는 그랄련 이거는 그랄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시어를 낙다라는 시를 제가 이제 제 시집 1집에서 이제 시를 썼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지인한테 이제 한 쌍의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아서 서재 위에 놓고 이제 인형을 놓다가 낚싯대를 이제 낚싯대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이 정말 귀여운 인형이었는데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력인데 사해 한가운데에서 던진 낚싯대. 그러니까 사해하면 보통 여러분 사해하면 죽을 사자를 많이 알고 계시죠?
사회가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사회를 죽을 사자로 안 하고 뭐라고 썼냐면 생각의 바다라고 쓴 거예요. 제가 만든 거죠. 이 생각의 바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죠. 이 사회 한가운데 던진 낚싯대에 치어,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어요. 나는 달팽이 걸음으로 끌어올렸다. 그만 미끼를 빼놓고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라든가 글을 쓸 때 처음에는 막 잘 써져 안 써져요? 글이 안 써지죠. 막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다져 낚싯대를 힘껏 던졌고 그 순간 흔들바위를 들어올린 듯한 묵직함.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정말 열심히 쓰거나 글을 열심히 쓰는 연습을 하면 큰 대열을 낚죠. 아, 내가 볼 때 이 말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대어를 낚는다는 거예요. 대어가 그래서 황금빛 선율 연주하며 뇌망 속에 들어왔다. 이 뇌망은 뇌의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사회 속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지고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끌어당긴다 라고 제가 이제 시를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황희정승 동상 옆에서 제가 이제 쓴 시들이가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이제 이규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때 충신인데 이분이 참 제가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죠? 꼭 내가 지하철 탈라고 가면 지하철에 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을 고려 시대에 누가 지었냐? 이규보가 또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한자가 되게 어려워서 우리말로만 내가 써놨는데 이분의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놀러 가면 되게 장맛비가 와. 그죠? 여러분도 어디 막 놀러만 가려고 하면 장맛비가 우리 그 최균 교수님은 가시면 막 장마도 다 그치는데. 그렇죠? 한가하게 앉아있으면 항상 날씨가 맑고 내가 집에 있으면 날씨가 맑고 또요? 포식하고 밥을 물리면 고깃국이 나와. 내가 막 김치국이라고 밥 세 공기 먹었어. 근데 옆에 딱 돌리니까 야, 나 고깃국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구멍에 병이 나면 술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막 술 못 먹을 때 되면 막 와 이거 뭐 발렌타인 30년 사냐 20년 사냐 하면서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좋은 물건을 내가 싸게 팔고 나면 시장 가격이 올라. 되게 싸게 팔면 우리 주식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막 그 500원에 팔았는데 팔고 나면 막 1000원 되고 2000원 되고. 그 다음에 오랜 병을 고치고 나면 훌륭한 의사가 이사 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이사. 그래서 천하불려 의사 10 여기 보세요. 십상팔부라고 나왔잖아요. 천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제가 이걸 고려판 머피의 법칙이라고 제 책에 썼어요. 내가 지하철 타려고 하면 지하철은 간발의 차이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 그 일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뜻도 있지만 진짜 나머지는 뭐 교회를 또 믿으시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라틴어 수업에서 또 이런 말 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처음 발음하기까지 아기에게 그런 단어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만 번 이상 아이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마라고 했다가 그 다음 맘마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양수놈이라고 해서 양립술술이라고 해서 빠른데 아빠는 이거 아시죠? 이거보다 한 1년 걸려요. 1년. 아빠란 발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엔 마다가 맘마에다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영어에도 마들, 중국에도 엄마는 마마. 그래서 이 외국어들 보면 다 엄마가 이렇게 미음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외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백이열전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11만 3천 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책 하나를 여러분 11만 3천 번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 11만 3천 번. 진짜. 자, 이분 보기 김득신의 묘지명인데요. 김득신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제주. 예,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제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도난 이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보세요. 아, 우리는 뭐야? 한 번이 뭐야? 수학 정석책 보면 집합, 수화식, 방정식까지는 공부해. 나머지는 하얗죠. 막 손 빌 정도야. 그래갖고 베개 베고 자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11만 3천 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능하면 난 몇 번 해요? 1000번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난 100번 해야 돼. 다른 사람이 10번 하면 난 몇 번 해야 돼요? 1000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안 될 때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국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손자병법에 보면 국시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국가의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이념. 국가에서 이념인데 여러분에게 국시라는 건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게 임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션은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임무, 나의 미션. 이거는 여러분은 뭔가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 임무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임무가 다른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만의 어떤 이념, 미션 이런 것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션이라는 게 선교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나의 임무. 우리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있죠? 미션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미션이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천문과 지리와 인화라는 말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전략인데 하늘의 어떤 기운은 천문 지리 인화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신은 불려 지리요, 지리는 불려 인화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뭐만 못해요?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직이 잘 운영이 되려면 뭐가 중요해? 사람의 하모니, 조합, 화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시, 그러니까 주변의 opportunity, 기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을 이루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할 때 비전과 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변화, 이런 변화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비전. 내 비전이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잘 도전해라는 거죠. 그렇죠? 변화하는 환경에 아주 잘 도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체인지하고 체인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영어에서 보세요. 체인지가 있어요. 체인지. 변화. 체인지잖아요. 여기서 G자만 하나 C로 바꿔보세요. 뭐가 돼요? 찬스가 돼요. 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현실을 내가 위기가 있는데 그 변화하는 현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꿈이.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말 쓰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이러면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상을 전환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그랬죠. 꿈은 now here가 되잖아요.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Change or die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수주대토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변화하는 현실. 이 수주대토와 관련된 것이 또 재밌는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냐면요, 각주구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양의 그런 그 각주구검이라고 해서 새긴다는 거예요. 배. 그래서 찾는다는 거죠. 뭘 찾죠? 검을 찾는.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칼이 있어서 칼 자기가 애용하는 칼. 칼이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칼이. 이해가시죠? 여기 칼이 딱 떨어졌어. 근데 배는 가야 안 가요? 배는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서 칼이 떨어졌다라고 표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항구로 딱 간 거예요, 항구로.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표시는 돼 있는 게 여기 있죠? 표시가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했잖아요, 배에다가. 그래놓고 항구에 도착을 해서 표시가 됐으니까 요 밑에 잠수를 해가지고 칼을 찾아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각주구검이거든요. 이거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현실에 내가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관리를 잘 혁신하라. 사람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 경영 혁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사 관리라고 하죠.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너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칙을 벗어서 혁신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 우리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연필, 우리가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십자 드라이버. 십자, 우리가 드라이버가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거라든가 연필 지우개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만 지켜갖고 될까요? 연필에다가 지우개가 달렸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혁신과 창조는 어디 있냐? 이런 말씀. 카오스에 있다. 카오스. 카오스가 뭡니까? 혼돈이죠,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란 뜻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카오스라는 것이. 영어로는 케이오스지만 그 원칙을 깨뜨리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뭐 모르시는 분 없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성공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자, 이순신 장군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겠죠. 그렇겠죠? 이순신 장군의 성공도 그냥 뭐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엄청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을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의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성공하는 리더도 있고 실패하는 리더도 있어요. 리더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한 리더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리더는 성공한 리더라고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조금 리더의 어떤 이끌어가는 걸 잘 못하더라도 그 나의 밑에 있는 분들이 잘 따라오면 나는 실패하는 리더가 아닌 성공하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일을 할 때는 뭐가 아름다워요? 일을 할 때는 누가 뭐가 아름답죠? 프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프로. 맞죠? 일을 할 때는 프로가 아름답고 그런 말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명언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사랑을 할 때는 뭐가 아름다워요? 사랑할 때도 프로가 아름다워요? 사랑할 때는 포로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사랑할 때 프로가 아름답고 일을 할 때는 프로가 아름답고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정말 리더는 자기가 그 원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시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인간관계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동양에도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리더가 누가 있어요? 맹자 같은 리더가 있고 뭐 순자, 한비자 뭐 이런 리더들이 뭐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죠. 이 리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맹자, 순자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맹자와 순자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정반대인 거 아세요? 맹자와 순자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예요. 뭐냐면 맹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여러분? 맹자는 성선설 주장했어요. 사람의 성품은 착하다는 거. 이게 누가 했다고요? 맹자. 근데 그 대신에 순자는 뭘 했어요? 사람의 성악설 주장했어요. 성악설 같아요. 이게 순자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맹자가 맞죠. 여러분 보세요. 유자 입정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그 어린아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성선설이거든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고 해. 여러분 그냥 지나갈까요? 어때요? 물론 그냥 지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다 구해준다는 거. 예전에 TV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거 실제 실화였어요. 아파트에서 어떤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이거 뉴스에 보셨을 텐데 난간에 막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그 떨어지는 그 지점에 딱 서가지고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살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또 살린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또 사람의 본성은 착하죠. 착한데 이 순자가 말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홉즈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했거든요. 리바이어던 괴물의 이름인데 그래서 홉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의 사는 거는 뭐냐, 만인에 의한 투쟁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쟁이라는 건 악이거든요. 성악설을, 그러니까 서양판 순자죠. 이 리바이어던을 쓴 홉즈라고 하는 사회계약설 쓴 이분을 리바이어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순자 같은 사람 뭐냐, 악한 사람이 착하려고 하는 건 뭐냐, 배를 거슬러서, 배를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착하려고 하면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순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성품을 버리기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비전 이런 것도 억압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무엇이 리더의 비전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장애물, obstacle 이런 것들이 많겠죠. 리더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회에 분명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우리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다. 뭐 카리스마의 반대가 뭐예요? 칼 없음하다. 칼 없음. 카리스마니까. 그러니까 결국 카리스마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력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리스마가 이 말의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그중에 authority거든요. 리더는 이런 어떤 권위감 같은 거, 다른 사람을 잘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위, 그 다음에 변혁적인 리더십도 가지는 있겠고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은 도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브랜드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를 상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손흥민 하면 정말 뭐 축구에 돼가고, 김연아 하면 뭡니까? 피겨스케이팅에 돼가, 이런 것처럼 리더는 나를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아, 어떤 분야는 누구다? 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닌, 똑같지 않은, 우리가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블루 오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이 있어요. 뭡니까?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 바다죠. 아, 빨간 바다죠. 빨간 바다. 핏빛 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블루 오션은 뭐예요? 핏빛이 안 나죠. 파란색 바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김치냉장고 중에 유명한 게 뭐죠? 딤채죠, 딤채. 딤채 있잖아요. 원래 이 딤채라는 것이 여러분 그 한자로 침채라는 데서 나온 거 아세요? 원래 침채란 뜻이에요. 가라앉은 야채란 뜻인데, 옛날에는 김치가 고추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예요, 고춧가루가. 그전에 다 백김치였어요. 그래서 그 김치들이 다, 요즘 여러분 백김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김치였어요. 그래서 원래 가라앉은 야채였는데, 요걸 발음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침체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딤채라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김치로 바뀐 거예요. 김치로. 이 김치가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한자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딤채 냉장고가 유명하다 보니까 블루오션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막 여러 김치 냉장고들 만들어. 맞죠? 다른 그 회사들이 여기서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김치 냉장고 하면 뭐가 돼요? 김치죠. 맞나요? 김치 냉장고 하면 김치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만큼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리더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리더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팀과, 우리 팀빌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팀빌딩. 계속해서 팀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득신의 이제 이야기인데, 노자 10전만 해도 2만 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봤는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공부를 해보지 않는 사람,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말의 무게가 실릴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과 실패, 내가 실제로 실패를 해봤어야지, 아, 실패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현실을 잘 즐기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이렇게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 행복하게 산 사람의 내일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참을 수 없는 교정 본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지만, 이 고정관념, 교정 본능이 막 생겨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언니 김치찌개라고, 김언니 김치찌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김치찌개 집을 가봤더니 김언니 김치, 이거 진짜로 김치찌개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맞나요? 찌개 이게 맞냐고. 아이. 이 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써요. 뭐 상선약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데 상선약수할 때 약수가 그 약수터의 약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 약약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같을 약자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 같다? 물과 같다는 뜻인데 상선약수 이건 줄 알아요. 또 레쪼 같은 경우는 레쪼 자동차 중에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레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를 산다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그 딜러가 그런 거예요. 레쪼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 말 그대로 레저용입니다. 그럼 레쪼를 말 그대로 레저용이래요. 이게 아서 어이가 없어. 이 레저는 여관한 뜻이고요. 레쪼라는 건 뭐냐면 이탈리아어로 산들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산들바람. 이게 산들 브리즈라고 해서 미풍. 산들바람이라는 뜻인데 이분이 뭐 이런 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가스. 돈가스도 이 돼지 할 때 돈자에다가 가스 합성어거든요. 이게 이 영어와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고 영어로는 폴크 커틀릿이에요. 돼지를 잘랐는데 얇게 저민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폴크 커틀릿인데 이제 일본식 표기죠. 오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에서 정말 영어가 고생하는 단어인데 오바이트 나 오바이트 하려고 그래. 토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전혀 토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식한다는 뜻이에요. 과식한다. 오버라는 게 과식하는 거. 오버하지 마. 먹는 걸 오버하지 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원래 이게 이제 스로업 이렇게 이제 써야 되거든요. 위로 던진다라든가 뭐 버미시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참 칭찬을 선생님이 많이 해서 영어를 좀 좋아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 공부에서 두 가지 리더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뚝심하고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정말 뚝심이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하다가 그만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좋은 말인데 거북이하고 토끼가 있어.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어요? 토끼.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다고 책을 안 읽는 자기 전에는 네, 그렇죠. 저기 전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왜 거북이가 이겼느냐? 왜 거북이가 이겼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토끼가 자서. 토끼. 또 꾸준하니. 아, 그 좀 더 비슷하게 말했어요. 또 좀 더 멋있게 말하려면. 토끼가 볼 때 거북스러우니까. 아, 거북스러우니까. 아, 또 역시 유머의 대가십니다. 자, 어떻게 이겼냐면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이거 돼요. 자, 토끼는 거북이를 봤지. 토끼는 거북이를 봤잖아요. 아, 이게 내가 달려다 보니까 토끼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런 애 정도야 한숨 자면 이기겠지. 토끼는 거북이를 봤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봤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본 게 아니라 거북이가 토끼를 본 게 아니라 목표물을 봐서 끊임없이 열심히 간 거죠. 그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뚝심, 그 다음에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꽃이 오늘 훨씬 더 예뻐 보인다고 했지만 천리바깥을 보려고 누가 한 층을 더 오른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루라고 나오죠. 이제 중고로면 껑샹 이층라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천리바깥을 더 보려고 누각 한 층을 더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씩 누각을 올라가면서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래요. 지식을 나누는 것도 공부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데 강의를 갔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간판에 신봉사라는 게 심청이 아버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심자의 봉사예요. 키 필요 없습니다. 몸매 필요 없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 키도 필요 없고 몸매도 필요 없다. 네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의의 끝은 공부다라는 거예요. 유의의 끝. 공부라는 것은 정말 제가 아는 분이 대학원 다닐 때 막 승마, 골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공부하러 가고 오시더라고요. 50대 한 중후반 그때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공부를 다 즐겨봤지만 그때는 좋아. 근데 돌아서면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나는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치를 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 푹 빠졌다 하면 이제 영어로 I'm into study, into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하고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건 뭐냐, 주의상스, 압박 속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막 저는 지금 방송대회도 공부하고 그 글로벌 사이버대회에서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바쁜 와중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 공부를 해서 뭐 성적을 이렇게 받아 한 이번에서 제가 4.1 정도 받았어요. 4.5만점에. 근데 그렇게 막 공부를 할 시간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 속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시도 이번에 시집을 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시 쓰는 것보다 막 일하면서 시 쓰는 게 더 잘 써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상스, 압박 속의 즐거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즐기시는 것이